뿅.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경. 니엔. 유빈입니다. 여러분들 시그널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셨죠? 유튜브 업로드는 이미 제 시간에 했는데 유튜브 서버에서 업로드가 네,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금방 업로드 될 거니까 네,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기. 저희가 벚꽃도 보고 재밌게 맞죠. 놀고 한 모습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맞아요. 혜영부터 시작해서 저녁 드셨나요? 드셨죠? 드신 걸로 믿겠습니다. 여기 레드방 아니고 자몽방? 자몽방. 자몽방. 사실 저희는 방금까지 댄스 레슨을 그래서 살짝 좀 초췌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완전 급하게 빨리 했어요. 진짜 저희 세 명의 조합명도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희는 격리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맞아요. 저 어깨 잘린다고요? 저 잘렸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충격받아서 어제 러닝머신 했어요. 아 왜 자꾸 격리즈네. 그니까 너무하네 진짜.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우리 또 같이 밥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맞아. 뭐 먹었는지 궁금하죠? 어땠어요 오늘 맛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 보냈었어요. 사실은 진짜 니엔이가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 우리 룸메인 이유가 있었구나. 잘 먹네, 우리. 저희 약간 닮지 않았나요? 맞아요. 좀 약간 유빈이랑 제 얼굴을 섞은 걸 뭔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뻐요. 아, 이런 거. 우리 세 명 다 이뻐. 세 명 다 이뻐서.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가 아니 오늘 사진 찍어주는데 뭔가 닮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왠지 모르죠? 비밀 못 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들. 못 본 척 해줘. 약간 미션 임파서블을 찍는 느낌이었어. 그니까. 너무 더워. 누가 비주얼즈라고 하셨어. 우리 비주얼즈야. 비주얼즈? 딱 물어가는 거 봐. 왜? 비주얼즈지. 비주얼 좋아요. 비주얼즈죠. 비주얼 주이고 싶어요. 사실 맞아요. 저는 요즘 못생겼어요. 왜 그래?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왜냐면 요즘 살쪄서. 근데 또 살 빠지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비주얼즈. 내가 진짜 노력할게. 우리의 비주얼즈를 위해서 살 빼도록 하겠어. 화이팅. 누가 못생겨 이러잖아, 다들. 진짜? 지금 모든 분들이 화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진짜? 응. 고마워. 아니, 그 누가 볼빵빵 해라 했어. 아니야. 유빈이한테. 괜찮아. 근데 맞긴 해. 빼면 되죠. 우리 오늘. 말해봐.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찐텐. 去观赏了樱花，樱花博古，博古，樱花，去看了樱花，然后跟我们的舍友一起
对，拍了 signal。오 멋있는 것 같아. 언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뭔가 약간 뉘앙스는 약간 알아들은 느낌. 근데 나경 언니 중국어 할 때 잘해요. 뭔가 생각보다. 네 제가 습득력이 빨라서 뭔가 한번 말하면은 네 그럼 제가 바로 따라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제가 가르칠게요 지금. 나도 뭐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해요. 爱你们哦，爱你们哦，爱你们。我爱大家，我爱大家，我爱大家，我爱大家，我爱大家。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국말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존댓말 없는 거. 이거 아이시테루도 하자.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긴 머리즈라고요? 더 짧은데? 네 짧은데? 진짜 짧은데? 요즘 입주 때보다 많이 기르긴 했는데 아니 뭔가 머리가 자라도 안 자라요. 너무 길었어요. 오 네. 진짜 길다. 라푼젤 아, 같아. 오늘 여기는 낙교 언니. 제가 여기에 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깜냥 낙교 언니 이상 여러분 제가 머리 길면 어떨 것 같아요? 머리 긴 게 더 예뻐요. 내가 말했지. 근데 긴 것도 이쁠 것 같긴 한데 뭔가 중단발이 신선해. 우한테 되게 찰떡이야 잘 어울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기를 것이야. 길러도 보고 잘라도 보고 하는 거지 뭐. 껴. 되게 너 긴 머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진짜?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세요. 조만간 그래도 머리 기르는데 약 1년에 12cm 정도가 자라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약 한 2년 후에는 정말 긴 머리의 공유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자르지 않는다면. 미애니가 먹을 거를 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그 과일이라 해야 되나? 아 베트남 과일이에요. 되게 맛있었어. 되게 신기한 맛이긴 맛있었어. 처음 먹어보니까 진짜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왜 할머니 베트남에서 만들고 보내줬어요. 진짜 뭔가 맵더라고. 맞아. 진짜 맵더라고. 맵고 신고 맵고 신데 진짜 맛있었어. 얘 밤에 몰래 하나씩 먹더라고. 언니 이거 먹어도 돼요? 아 근데 진짜 하나밖에 못 먹어. 진짜 매워. 진짜 맵더라고. 진짜 매워. 니에나 너 몇 개씩 먹어? 한 번에 먹을 때? 아 13개, 14개? 그 정도. 아니 왜냐면 그 멈출 수 없어요. 맞아. 근데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더라고. 있어. 그 언니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다요. 약간 과일인데 뭔가 약간 스프라 해야 되나? 약간 뭐가 묻어있는. 맞아 맞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보고 싶죠? 다음에 소개해줄게요. 좋아요. 다음에 뭔가 니엔이가 뭔가 먹던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 맞아. 난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뭐라지 맛이나 이런 걸.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라이브 하는 거 뭔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네. 그치? 언니는 했었나? 난 기억이 안 나. 나 뭔가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하네. 너랑 나랑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 번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안 한 것 같아. 너 제이지 MBTI가 뭐야? 맞아, 제이예요. 와, 제이 나는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좀 맨날 진짜 그 전날 옷도 정하고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도 그 이불 다 나도 옷까지는 정하는데 이불은 그냥 안 깨고 나가는 것 같아. 반성할게. 진짜? 나는 머릿속에 생각만 해놔. 뭘 입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 없어. 그러면 이제 망한 거야. 어디 있었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래.
나는 약간 P랑 J가 반반인데 근데 나는 딱 계획까지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딱 조금 반반인 건 다요. 당일날 아마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엔이가 힘들겠네 이러시는데 생각보다 저 노력 중이에요. 네. 어때?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 소감이? 우린 밤에 가끔씩 얘기해요. 맞아요. 한국어도 조금 늘 것 같아요. 좀 하루만에 좀 는 것 같지 않나요? 좀 는 것 같아. 늘었죠, 여러분? 늘었죠? 늘었죠? 코 고는 사람 없어요 하는데 저희 다 약간 조용히 자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목유병이 있었는데 좀 고쳤어요, 지금은. 배고픈가요, 더?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 우리가 저녁을 못 먹었잖아. 아직 못 먹었어요. 점심을 먹을까요? 든든하게 먹었거든요. 뭐 먹을게요. 비밀이지롱. 진짜 야, 맛있는 거 먹었어. 지금 시그널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놀리면 어떡해. 못됐다. 미안해. 장난인 거 알지? 미안해. 장난인 거 알죠? 아 미안해는 장난이 아니죠. 그 전 거 장난인 거 알죠? 용서해 줄 거죠? 용서해 줘요. 역시 티유빈. 왜? 왜? 나 티 아니야. 나 티 아니야. 고양이 같아요? 죄송합니다. 댓글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응. 잘했다. 고양이 세 마리 같아. 진짜요?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뭔가 순하게 생긴 것 같긴 해. 이거 배 있으니까. 내가 눈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맞아. 맞지? 고양이 같아. 맞아. 그래서 뭔가 양이 뭔가 맞는 것 같아. 진짜 예쁜 양. 그러니까 언니 뭔가 그런 소리니까요. 염소 아니야? 엄마 고양이와 두 딸의 고양이 같대. 내가 엄마야? 그런가 봐. 엄마. 나 키가 엄마 고양이다. 엄마. 냥냥냥즈. 이 발음 어렵다. 여러분 냥냥냥즈. 어려워요 발음이. 냥냥냥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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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냥냥냥즈. 발음이 약간 어렵지. 네. 냥냥냥. 냥냥냥즈. 냥즈. 우리 살짝만 이쪽으로 갈까요? 좋아요. 여기가 여백이 많아서. 어디예요? 일로. 조금씩 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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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이 가와이 데스네 키레이 데스네 키레이 그럼 뭐가 있어요? 가와이 키레이 아까 읽었어 댓글 저 일본어 읽었어요. 맞아 오늘 언니도 그 간판 맞아 간판 제가 일본어 읽는 걸 네, 보여줬어요. 멋있게. 히라가나를 읽는. 오, 멋있는데. 오늘 시그널. 시그널 금방 나올 거예요. 유튜브 있으신 분들 혹시 채널에 아무 영상이나 업로드 해보시면 혹시나 저희 채널만 업로드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곧.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요? 화이토!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제가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사실 요즘 바쁜 거 같아. 아 맞아. 둘이 엄청 바쁘잖아요. 나랑 유빈이랑? 네. 그 팬사인회. 난 입시 때문에 바쁜 거 같아. 맞아. 입시. 아 입시. 입시가 있기 때문에 바쁘고.
저녁에 맨날 다리치기 하고 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거의 악기 아침에도 옆에서 막 키키 거리는데 어. 그래서 제가 호흡을 탁 했는데 얘가 다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침대 위에서. 어젯밤에 좀. 어 맞아. 그 막 선생님 저의 노력이 보이시나요? 알아주세요. 옆돌기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다리치기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책도 열심히 읽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밤에 보면 무섭다니까요. 맞아. 근데 내가 봐도 무서울 것 같아. 응, 막 얘도 인정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 침대 위에서 응. 다리 찢고 있는데 맞아. 불도 하나도 안 켜져 있고. 맞아. 그 끽끽 소리만 들리고 막 낑낑대요. 너무 지금 맞아. 힘들어해가지고 진짜 하고 나면 땀이 진짜 주르르르. 막 이거 초집중하고 있어 다리 찢기. 맞아. 얼마나 아팠으면. 그지. 아니 근데 나 하루 사이 조금. 날 늘지 않았어? 어, 맞아 다리 찢기 하더라고. 오늘 찢었는데 오늘 니엔이 다리 찢기 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못했어. 아 그니까 아 그니까 나는 옆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거든.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최대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쉬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쌤이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아파요. 네,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런 모습까지.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 그때 옆에 멤버들 진짜 다 귀여워서 웃은 거 알아요 언니?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한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아마 100년 후에? 100년? 100년? 우리가 존재를 그때면 우리 존재 안 해요. 티인간. 아 나도 그런 얘기 하긴 했지. 네 저도 물구나무 서기 했는데 물구나무 서기 하다가 제가 골반이 다친 거예요. 야 조심해. 언니 알지? 아 몰라? 그래? 알지 너 얘기해줬어. 그치? 그래서 저 그때 그래서 팬서 때 잠깐 절뚝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괜찮아졌어요. 언니 나 이거 진짜 얘기해야 돼. 저 정형외과 최근에 갔거든요. 근데요 성장판이 열려있대요. 근데 이게 성장판이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다 열려있대서 이때 와, 먹어줘야 돼 유빈아. 안 먹으면 그러니까. 큰일 나. 밥 많이 먹어줘야 돼. 맞아 나 좀 챙겨줘. 내가 얼마 챙기는데. 좋아. 근데 우리 셋 진짜 좀 닮은 것 같아. 맞지 뭔가 닮았어. 응 뭔가 뒤에 분들도 되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랑 언니랑 섞은 거? 니엔 언니. 응. 뭔가 느낌이 있어. 응.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맞아요. 니엔이 키도 커요. 맞아요. 진짜. 다리가 부러워. 진짜 길어. 맞아. 다리가 진짜 길더라고요. 응. 부러웠어. 좀 더, 근데 저 더 키고 싶어요. 크고 싶어요. 이거 더 크고 싶대요. 언니, 저를 단신즈로 만드세요. 진짜 안 돼요. 전 장신즈 갈 거예요. 언니 이미 장신즈예요. 장신즈야. 언니가 너랑 지우랑 채연이랑 있으면은 장신즈야. 맞아 맞아. 今天晚餐还没吃 오, 우리 키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계신다. 저 키 몇이게요? 163이라고 적어주셨어. 어? 누가? 여러분들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가요? 브라운이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좀 더 어두운 색이 어울리나요? 지금 많이 연한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 다 어울려요. 브라운 갈색 밝은색. 오 브라운이 맞네. 갈색 진짜? 브라운. 어 근데 이 색보단 살짝 더 어두웠으면 좋긴 하겠어. 너무 답정난가? 근데 언니야 브라운 진짜 잘 어울리긴 해. 고마워요. 다 이쁘죠 우리 언니는. 흑발을 되게 원하실 분들도 많아. 생각보다. 흑발도 하고 브라운도 하고 이제 다 해봐야지. 탈색도 하고 다 해봅시다. 맞아. 나는 완전 밝은색 해보고 싶어. 완전 밝은색. 애쉬 그레이 하고 싶어.
인시 그레이. 아 그래. 너 머리털 괜찮겠어? 아 머리카락 괜찮겠어? 아니 블루도 좋아. 블루? 블루? 응. 약간 딥 블루 같은 거. 아. 오 사올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해보고 싶어. 진짜 예전에 진짜 밝은 색깔 했었어. 밝은 아, 진짜요? 어떤 색? 진짜 밝은. 거의 백금발 수준 했었어. 진짜요? 네. 궁금하겠다.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사진을 안 찍어서 없더라고요 사진이. 보고 싶은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겠지 뭐. 맞아. 유빈이 레게 머리 추천. 아 왜 그래? 왜 멋있잖아. 왜 그래? 아 이거 여러분 저 아니에요. 왜 말을 해? 답답해. 저 아 요즘 팬분들이 머릿결 좋아졌다고 막 가끔 그러시는데 이게요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머리가 길면서 차분해지는 그런 게 커요. 네. 아 그런가. 자라면서 이렇게. 응, 자라면서 좀 더 차분해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조금 짧았잖아. 그래서 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 배고프다. 나도.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오나카 빼고 빼고. 뭐예요? 원 왜요? 어떻게 말? 어 오나카 빼고 빼고. 오나카 빼고 빼고. 오나카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오나카 했다도 있고 오나카 스윗다도 있고 오나카 빼고 빼고도 있어.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오나카 빼고 빼고. 근데 여기서 우리 꼬르륵 소리 나면 이 마이크에 우리 꼬르륵이 담. 여기다 달아서 우리 몸에 있는 소리가 다 날 거야. 아까 목에서도 소리 났어. 세 명의 첫인상 말해주세요. 첫인상. 첫인상. 뭔가 약간 정석적인 미인. 미인상. 언니 예뻐요. 너무 예뻐. 둘이 다 예뻐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계속 라이징 무대 봤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고 와 이거 제가 팬 같아요. 둘이는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함께 언니, 할 거잖아요. 맞아요. 같이 함께 아프겠다. 너무 아파요. 어떡해. 그래서 너무 이거 꿈이에요? 진짜? 네. 나도 신기했어. 널 보고. 저도요. 유빈이 첫인상. 내 첫인상? 난 유빈이 처음 봤을 때 처음 진짜 왜 이렇게 겁나지? 언제 이상한 거 말할 것 같아서 겁이 나.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유빈이와. 아 언니 머리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때도 되게 그 미소가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고마워. 애써 되게 밝게 빛났습니다. 포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상해. 근데 티저 입주 하우스 첫날 그 영상 그 시그널 보고 저는 유빈 엄청 조용한 줄 알았어요. 맞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뭐라고? 조용한 성격. 인 줄 알았어요. 맞아. 제가 처음엔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맞아요. 다 존댓말 하더라고. 맞아요. 원래 혜린 수민한테도 맞아. 존댓말 했었는데 지금 연지한테 연지야 반말해줘요. 아 연지 오랜만에 보고 너무 귀엽더라 진짜. 맞아요. 보리. 그러니까 아니 연지요 진짜 귀여운 그거 있어요. 아니 춤출 때요 약간 딱 웃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지가 춤추다가 갑자기 웃어요. 와 진짜 오늘도 무슨 동작 하는데 언니 알지? 맞아. 그 동작 하는데 막 웃고 그래가지고 나는 틀려서 웃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그 동작 할 때만 웃는 거야. 맞아. 아니,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연지가 시작할 때 이 표정으로 시작하다가 끝낼 때는 해. 아니야 완전 활짝 웃어. 맞아. 완전 세상 행복한 편.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연지 진짜 마이 러브예요. 너무 귀여워 진짜. 제 친동생이에요. 근데 뭔가 연지 보고 연지의 귀여움을 보고 내가 생각났어. 생각났어? 응, 나의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 나도 연지 보고. 나도 딱 연지가 지금 중3이잖아. 응. 맞지?
맞아. 중3이잖아. 나도 진짜 중3 때, 나도 춤을 췄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도 한 동작에만 꽂히면 딱 그 부분에서 항상 웃었어. 뭔가, 그래서 내가 진짜 생각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연지도 나랑 비슷한 과구나. 생각을 했지. 진짜 귀여워요. 맞아요.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 연지는 그냥 쑥스러워하고 많은데 너는 여기서, 맞아, 나 귀여워. 아, 이제 연지도 더 친해지면 연지도 이제, 알아요! 이러겠지. 아, 안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만들껴. 오, 무서워. 그렇게 내가 만들껴. 연지야, 앞으로, 연지야, 귀여워요! 하면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아, 오디오 카피요. 댓글 하나씩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맞아요. 유빈이는 본인 귀여운 거 알고 있지? 아, 당연하죠. 미안. 아, 너무 반응 안 해준. 유빈아, 제일 좋아하는 막내는 누구야? 제일 좋아하는 막내? 막내가 연지밖에 없잖아. 아, 그러네. 바보. 하이, 마마. 아, 엄마 오셨어? 엄마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마. 하이, 마마. 안녕하세요. 叫 我叫孔维斌。嗯，맞아요。맞죠。진진나중。네。여러분들도좀열심히댓글달아보세요。맞아요。맞아요。유빈이장발할생각없어? 아, 당연히있죠! 이제다음. 말해. 열심히달고있죠? 알았어. 좀 신선하고 신박한걸좀저희가좀재밌게끔해볼게요. 좋아요. 그래서우리가노잼됐나?아경이가가장언니인데행동은막내네맞아요언니가진짜귀여워요그러니까저는언니덜때또언니덥잖아맞지응언니가진짜인정바로하시는진짜유빈이진짜이게약간미담미담미담미담인 그러니까이런부분은되게막내같고 언니가진짜약간뭔가잘알아주고 아뭔가뭔가안하고싶어갑자기알았어 그러니까언니가되게잘챙겨줘요잘챙겨주고뭔가좀잘보듬어주는것같아그러니까뭔가아이게진짜그런상황이있었어그런상황이뭔가내가되게힘들었을때가있었는데 힘들었을때가있었는데우는거아닙니다힘들었을때가있었는데언니가좀되게나를많이이해해줬던것같아그리고되게고마웠어고마워아니야아그러니까저는언니다그래언니들을다잘보살펴주고맞아네행동은좀어리지만네동생들잘챙깁니다또이게반전매력이지맞아혜씨많이친해졌어하는데매일매일계속친해지는중이니까걱정마세요걱정하지마세요시간이다해결해주거든요셋이하우스같이쓰면서생긴에피소드에피소드뭐예요에피소드약간일어우리가생겼던일약간재밌는일사실은우리가그렇게많이안같이안살아서생각해보면우리며칠살았어어일주일밖에안되일주일맞아됐어일주일밖에안됐어요일주일됐어요아일주일됐어요일주일됐나요어진짜요일주일안됐죠안된것같아요
아는 사람. 시그널 자주 본 사람. 일주일이래. 아, 진짜? 아, 일주일 딱 일주일 됐네. 일주일. 아. 근데 진짜, 어. 밤마다 얘기 나누고. 맞아. 뭐했지? 우리 뭐했지? 우리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 너무 생각해보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있어 막 되게 막 그냥 재밌는 게 많이 있어. 평범한 일 그냥 그렇게 해요 아직까지는. 응. 내가 없을 때도 있었어. 내가 학교 가는 날에 집 갔어가지고. 아 맞아. 그리고 저도 아침 하루였나? 아침 일지샵 가서. 아 근데 일어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니엔이가 먼저 일어나고. 아 맞아요. 그다음 너 아니면 나야. 어. 근데 뭔가 내가 항상 좀 늦지 않아? 좀 더. 뭔가 우리 둘 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 맞아. 아 이제 언니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겠다. 그것도 내가 일어날 땐 아 유빈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야겠다. 뭔가 이러는 것 같아. 일어나야겠다. 맞아. 아니 저는 알람 듣자마자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빈이 아니에요. 유빈은 계속 알람 안 꺼요. 역시 제이야. 아니야 저 꺼는데 이게 핸드폰을 키고 꺼야 돼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나름의 해명. 진짜 진짜 근데 진짜요. 믿어줘. 나는 그러니까 5분마다 어, 이렇게 해놓거든. 맞아. 어 맞아. 그렇게 해서 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일어나요. 저는 마지막 알람을 끄고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아 유빈 지금 일어나는 건가? 근데 아니에요. 아 근데 나는 알람 딱 한 개 해놔요. 근데 유빈 준비 엄청 빨라요. 맞아요. 10분도 안 다 준비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 짱이죠. 진짜. 맞아. 이게 나야. 저녁 언제 먹어요? 하는데 아마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유빈이 군대 가도 되겠네 하는데 제가 진짜 예전에 군 여군 진짜 뭐 잘 어울린다. 근데 너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어,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나 그 약간 꿈이었어. 막 그 예능 프로그램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 응. 그거 보고서 엄마 나도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될 거야 하고 내가 막 그때 막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 학교에서 여자 1등 했걸요? 1등이다요? 저 작년에 진짜? 1등이었어. 아 진짜? 어. 멋있다. 작년에 1등이었어. 원래 여자 윗몸 일으키기가 60개가 1등급이고 남자는 90개가 1등급인데 90개 했어. 90? 그러니까 더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끊으셨어. 야, 몸이 가벼우니까 깃털처럼 막 이렇게 했나 보네. 열심히 했지. 그런 쪽에서 약간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느낌. 도끼가 있어 얘가 진짜.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비티 열리는 거 아시죠? 눈에 못 봤어? 오빠 아 윗몸 일으키기 그래비티라고? 아니 아니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야? 뭔데? 나 몰라. 한명 정해진 거 여러분들은 다 알죠?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요? 거짓말. 왜 나 몰라? 거짓말. 어쨌든 저희도 되게 지금 설레고 있고 저희 팬덤명이니까 네, 되게 이쁘고 저희들만의 멋있는 이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언니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명. 언제 알았어? 아, 또 야, 아니야, 나 없었어 거기. 그게 아니라. 어. 뭘 거기 없었어? 아, 제발. 왜 언니 언니 뭔데? 나 왜 몰라 언니? 나 왜 몰라? 니은이도 알지. 뭐요? 언니 언니 다행이다. 뭐요? 그래비티 열리잖아, 4월 달에.
아, 그 팬 이름? 맞아. 아, 저 봤어요. 어, 또 뭘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어디 넣었어요? 너는 트리플 S야? 트리플 S긴 하지. 그래. 맞지. 그래서 지금 시간을 이 라이브 하고 있지. 그 어디 나와? 어디 나와? 나중에 확인해봐. 자, 사실 알고 있었죠. 와, 시그널 안 보는 거 들켰네, 공유비. 아니야. 아니야. 아, 요즘 바빴어. 입시했어, 입시. 여러분들 입시했다니까 봐줍시다. 저희가 봐줘요. 대학은 가야죠. 야, 이러고 싶어. 뭐.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마. 너 갈 수 있어. 모르겠어.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 여러분들의 팬덤명. 잘 투표해주세요. 띵크띵크. 아, 그래서 팬분이 저번에 나한테 물어보신 거구나. 막, 유빈이는 만약에 팬덤명이 주어진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 넌 뭘 했어? 나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라는 앱이 있잖아. 그래서 난 꼬꼬. 귀엽지 않아? 꼬꼬. 꼬꼬 약간 닭. 꼬꼬. 아, 귀엽지 않아? 막 꼬모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꼬꼬. 아니, 코스모스 어때? 코스모스도 나 좋은 거 같아. 코스모스의 꽃말이 뭘까요? 코스모스 꽃말 아시는 분? 코스모스의 꽃말이 뭐예요? 맞추는 사람 내가 사랑을 줄게. 불러줘. 근데 우리가 답을 주고 순정이래. 순정. 그건 예쁜 뜻이. 수청, 아, 수청이래. 순정. 요즘 발음이 안 돼요. 야! 꼬꼬 별로래. 아, 왜? 왜? 누가 별로래? 왜 그래? 저분이. 나 화나는 거 보고 싶어? 여러분들, 아무튼 잘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보는 악몽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미래. Enjoy Fast and